NFL 게임은 종이와 바다입니다. 상대방은 379 고수네요. 자, 고수의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펭귄 가져갔네. 자, 일단 점수가 되는 거 부지런히 가져가야 되겠네요. 자, 고수들은 상어 태클을 많이 쓰더라고요. 상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이게 잘 나와야겠죠. 어쨌거나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즉각 잘 나오면 좋겠죠. 자, 배 가져오고요. 자, 기회가 있었군요. 자, 기회가 있고요. 기회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장을 써서 이쪽에 배가 배 있었죠? 자, 배 또 두 장을 사용해서요. 자, 덤에서 한 장 사용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꾸준히 점수를 얻는 전략으로 가야겠습니다. 상대방 카드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카드를 좀 빼앗아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휴, 문어가 있었군요. 문어 자리에 종료하고요. 어우, 상어. 빼앗아 오죠. 아이코, 내 선원. 네, 선원을 뺏어갔어요. 자, 저게, 자, 3점입니다, 3점. 네, 선원을 뺏어갔어요. 자, 저게, 빼앗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코, 저거, 팽개하는 말 있었는데, 상대방, 끝내는. 마지막 기회, 어우, 13점. 그렇죠. 펭귄, 어이쿠, 펭귄을 많이 얻었네요. 펭귄을 많이 얻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13점 여기다가 색깔 2개 그래서 15점 4. 자, 15대 4네요 소리 소문 없이 펭귄을 먹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수들은 펭귄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왜냐하면 펭귄이 1, 3, 5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점수가 조개보다는 효율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더 빼앗아 오겠습니다. 어휴, 펭귄 또 시작이네요. 펭귄을 너무 좋아하네요. 펭귄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선원 가져갔죠. 선원 가져갔고요. 아하, 그래요. 선원은 요거 버리고요. 어허. 그리고요. 자, 배 가져오겠습니다. 자, 전 4점이고요. 4점입니다. 4점. 자, 펭귄이 나와야 되는데. 자, 펭귄이 나오질 않아서. 선원 아까 가져간 거 빼앗아 오고요. 자, 물고기. 자,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 상대방. 개.
자, 또 기회 가져오겠죠? 자, 기회 카드 내고서 기회로 점수 주는 카드를 하나 가져오면 점수가 확 올라가겠죠? 기회 카드 한 장당 1점 주는 그런 카드가 있으면 아마 그냥 게임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기 전에 저는 부지런히 끝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자, 고른 카드 한번더 내고요. 현재 6점이고요. 자, 상어 조개죠. 자,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자, 끝내나요? 자, 6점 받았고 9점 받았습니다. 상대. 자, 상대방은 자, 문어로 받았군요. 아우. 10대 24. 얍삽하네요. 아무래도. 자, 배 가져오고요. 조용히 문어를 먹이겠군요. 자, 조용히 문어. 예. 문어, 펭귄 이런 거 모았죠? 조용히 모으더니 허허 문어 또 나왔네요. 문어. 노란색 카드가 많이 깔렸네요. 자, 노란색 카드 상어 좋고요. 자, 상어 이거 아이코 얌체같이 모으고 있었군요. 오케이. 자, 더미에서 하나 또. 자, 기회를 잘 활용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배하고 상어를 잘 활용하는 쪽이죠, 현재. 허허, 사람만 나오네요. 열심히 뺏어야겠네요, 저는. 자, 이런 카드는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자, 어우, 배. 배. 한번 더. 아휴. 자, 이미 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상어. 한번 더. 슝. 어허. 아이고, 사람이 있었군요. 자, 저는 5점입니다. 5점. 자, 5점 받고 8점. 아이고. 문어를 좋아하는군요, 문어. 15대 32. 어우,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났네요. 자, 요거 가져가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왼쪽에 펭귄 있습니다. 펭귄. 자, 요거 덮고요. 펭귄. 가지고 이쪽에서 펭귄 가져오겠습니다. 4점이고요. 4점이고요. 자, 오케이. 5점이고요. 자, 한번 더. 어허. 자, 선언 카드 기두장 모아서. 자, 문어. 이 사람은 문어를 참 좋아해서. 빼앗아 오는 것 대신에 열심히 점수를 모으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8점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카드 모아서 게임 끝낼 것 같네요. 아, 이거는 다 점수가 되는 카드입니다. 배.
구장에 나왔네요. 자, 문어 시용하고, 자, 저는 마지막 기회하고, 자, 저는 8점 얻었고요. 자, 카드가 많아서 상대방이, 자, 왜냐면 상대방이 그냥 종료를 시켜버리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점수를 좀 적게 가져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기회를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색깔 점수만 가져갑니다. 카드. 자, 그럼 상대방이 8점 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큰 점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자, 카드가 많아서 8점. 오, 8점, 8점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좀 많이 얻었어요. 자, 25대 35. 오, 10점 차이 나네요. 문어를 너무 좋아해요. 자, 상어 나왔고요. 상어가 점수가 되는 걸로. 자, 펭귄. 자, 3점이고요. 물고기. 허허, 펭귄이냐, 인어냐. 아호, 펭귄이 신나는데. 펭귄이 탐났지만, 어쨌거나, 인어. 줄 수가 없죠. 자, 인어가 상당히 좋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펭귄. 자, 배. 자, 이렇게 하고요. 현재 6점이죠? 자, 이렇게 드리고요. 저는 자, 100카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8점 얻었고요. 자, 아마 펭귄을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상대방 5점인데 3점밖에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35대 38. 자,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입니다. 문어 안 가져가나요? 문어 안 가져가나요? 자, 현재 인어 1점이고요, 그냥. 자, 1점이고요, 기. 카드 좋아요. 잔. 어허. 자, 기 카드 가져오고요. 짠짠. 자, 카드를 내서 여기 있는 거한 장. 자, 문어 가져오겠습니다. 자, 카드 한번 더. 한번더 하겠죠. 상대방은 7점 되면 무조건 끝낼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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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정녕, 한장 가져가겠죠? 안 가져가네요? 자, 기획카드. 자, 기획카드 모아야 합니다. 어이쿠, 상어. 자, 재미있게 나오네요. 사람 가져가나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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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빼앗아 가네요. 하필. 하필 빼앗아도 그걸 뺏어가나요? 아하, 참. 자, 그래, 정녕. 자, 7점 되나요? 아, 끝났네요. 그러면은, 7점 해서 끝났네요. 아, 아깝게 됐네요. 자, 고수화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게임을 했습니다. 39대 45로 끝났습니다. 좀 아쉬운 게임이었지만 마지막에 아 그걸 뺏기지 않았으면 했는데 뺏기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네요. 자, 종이와 바다 이인플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